너무 열정적으로 교육에 잘 임해주시고 또 교육해주신 분들도 너무나 잘 강의해주셔서 너무 소중한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. 우리 로컬리즘이라고 하는 원래 추세에 맞게끔 경북 시군 곳곳에서 훌륭한 창업가로서 수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들 열정이 많으신 분이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땀을 많이 흘리고 있거든요. 이 정도로 열정적인지 몰랐고 정말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여서 정말 오늘 많이 또 느끼고 배우고 가는 것 같아요. 기존의 어떤 소셜 임팩트나 사회적 경제 얘기하고는 약간 좀 다르다. 예를 들면 몰입도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강의 주제도 폭넓어서 뭔가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주시려고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. 그래도 자기만의 문제에 갇혀있지 않고 옆에 분들하고도 좀 교류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강의 때 느끼시는 것도 이런 거 아닐까라고 회의도 조금씩 하시면서 아무래도 예전하고는 다른 좀 새로운 좀 폭넓은 사고를 갖고 있는 창업자분들이 모인 게 아닐까 그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. 오늘 오신 분들이 그 열정이 느껴져서 강의하는데 정말 힘이 났고요. 그 열정 그대로 그 창업하시는 분께 성공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굉장히 열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모여 계신 것 같아서 사회적 기업의 다양한 어떤 유형들과 참여자분들을 통해서 앞으로에 대한 이제 분위기가 좀 궁금하게 된 계기인 것 같고요. 행정적인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나 뭐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지원 기관들이 늘 항상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의 지원생들 적극적으로 활용하셔가지고 사업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.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와보니까 아주 참석하신 분들이 너무 열정적이고 또 관심도 많고 이래서 아주 즐겁게 강의를 잘했습니다. 아마 경상북도의 사회적 경제의 앞날이 밝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. 소셜 비즈니스를 고민하시는 분들하고 함께 제 고민도 좀 나눈 것 같아서 저도 나눔을 했고 또 배움을 얻은 것 같아요. 하시는 분들 함께 저도 파이팅 하겠고 우리 대표님들도 같이 파이팅 하면 좋겠습니다. 파이팅! 창업하기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고 여러분들을 보니까 다시 한번 저도 용기가 더 생겼고요. 함께 사회적 가치를 나누는 사회적 기업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또 사회적 기업과 정신이라고 하는 주제가 추상적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관심이 있어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굉장히 열의와 열정이 있는 분들이 스타트업으로 모여가지고 진지하게 자기의 중요한 직업생활, 이제 경제생활을 사회적 경제의 틀레에서 하려고 하시는 것 같구나 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. 대표고 리더자지만 알아야 되기 때문에 또 저도 기본을 배운 기업이라고 기본을 배운 걸 또 전달하기 위해서 제 과정을 해서 참여했습니다. 앞으로의 어떻게 내가 무슨 가치를 가지고 무슨 이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너무 큰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솔직히 좀 놀랐어요. 그래서 앞으로 또 지역 경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를 위해서라도 조금 더 공헌할 수 있는 뭔가의 시스템을 만들 수 있기에는 너무 큰 아주 정말 좋은 배움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2주 동안 그 4시간씩 수업을 통해서 주위에 이제 창업을 하신 분들한테도 배우는 게 있었고 제가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궁금한 것도 많은데 최대한 많이 배우고 기억해서 이제 앞으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화이팅! 어떻게 하면 내 사업을 내가 하는 사업의 어떤 아이템을 조금 더 확장하고 나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그게 포커스가 되어 있었습니다. 제가 단순 이익을 쫓는 어떤 사업가가 아닌 어떤 상생의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도 만들어낼 수 있겠다.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저의 기존에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 현저하게 좀 많이 바뀌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. 최선을 다해 가지고 좋은 교육 이 과정을 제가 잘 맞춰서 조금 더 나와 상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업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한테 이렇게 큰 상을 주셔가지고 솔직히 몸둘 바를 모르겠고요. 저는 이거 글을 쓸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은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가치에는 결국에는 사람에게 있다고 이제 느꼈고요. 그거를 써서 이제 상을 타게 된 것 같습니다. 우선 좋은 강사님들 통해서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었고 다른 지원 사업이랑은 다르게 좀 더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가르침을 얻을 수 있어서 특히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이제 본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과 좀 청년들이 다시 지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데요.
이번 그 소셜 스쿨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게 됐고, 제가 배운 것들을 저희 팀원들과 공유하고 앞으로의 저희가 그 비전과 마일스톤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적용할 계획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모든 분들을 또 응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. 화이팅 합시다. 화이팅! 힘내세요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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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회적 경제는 더블리!